고용 한파는 이미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는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4곳 가까이가 내년 채용을 올해보다 줄이거나 아예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영하 7도의 한파 속에 컵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취업이 절실하지만 굳게 닫힌 채용 시장에 한숨만 나옵니다. 좀 구멍이 좁아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기 기업들의 취업 경쟁은 좀 많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천 명이 줄어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감소가 많이 확대돼서 지금 21개월 만에 취업자 증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취업시장 전망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대기업 390곳 중 36.7%는 내년 채용을 올해보다 줄이거나 중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적 악화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여력마저 줄어든 겁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고용시장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은 내년 신규 취업자 수를 올해의 10분의 1 수준인 9만 명 이하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채용 수요 자체가 아마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불러온 채용 한파에 고용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